저기요, 친구들 다 일하고 여기는 뭐 하세요 또? 네? 어차피 우승은 정민호, 남들은... 어차피 사장은 공기동.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엄청난 걸 준비했어. 뭐? 우리 회사의 뿌락치를 내가 잡아냈어. 우리 회사의 뿌락치? 내가 네 어제 없을 때 원래 한 명씩 불러서 내가 회사 나갈 건데 나랑 같이 나가서 회사를 크게 만들자 꼬셨거든. 누구한테? 직원들까지 다? 가자. 직원들이랑. 카메라 원래 숨겨놓고 한 명씩 꽂았거든. 뒤졌다. 나 이런 거 존나 좋아해. 근데 뿌락치 나오면 선처 해줄 거야? 아, 선처 없지. 선처 없어. 여보세요. 네. 네. 리얼이야? 봐봐. 아, 희연 씨 갑자기 불러 놀랐죠? 네. 어때요 요즘?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? 그쵸. 뭐가 좋아요? 팬이었는데. 아, 팬이셨어요? 그쵸. 직원들이랑 사이 좋아요? 네. 기동 씨는 어때요? 좀 카메라랑 좀 다르지 않나요?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어떤 점이 다르죠? 마냥 웃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닐 땐 어떤데? 카리스마 있을 때도 있고 쉽게 말하면 좀 사라졌다? 아니, 그렇게까지 실제 인성이 좀 별로다? 아니요, 좋은 분이죠. 좋은 분인데. 네. 이걸 부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를 나가려고 해요. 새로 유튜브를 해보려고. 저도 직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. 네. 희연 씨가 지금 얼마를 받는지 잘 정확히 모르지만 네. 1.5배에서 2배까지 쳐줄 테니까 이직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제가 또 불렀거든요. 깜짝이요? 한 두 배? 아시죠? 성과에 들어오신 거. 저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. 그래서 한번 혹시 생각이 어떤가 한번 물어보려고.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. 아니 두 배를 준다는데? 여태까지 쫙 이 소스를 면밀히 봤을 때 저 양반이 제 욕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. 탕수육이 이렇게 어쩌고 씨발 성과에 뒤엎죠. 대답도 끝까지 안 해. 이제 들어볼게요. 생각이 좀 있으세요? 근데 저는 아직 한 달밖에 안 됐고요. 네. 전 팬이었잖아요. 그러니까. 알겠습니다. 그래! 어디, 씨? 아니, 전 당신 편입니다. 희연! 희연 좋았다. 역시. 어디야? 희연 가산점. 아, 가산점을 줘요, 이걸로. 희연. 괜찮지? 안 돼. 현선은 씨, 현선은 무조건 내 라인이지. 장난 아니야. 저 기니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습니다. 대답하세요. 이거 기회를 놓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. 이거 잘 선택하셔야 돼요. 끝까지 말 안 할 거예요? 아 열받네 벌써. 아 진짜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. 심장에 박힌 서를 보니까 네 예쁘죠. 근데 이제 3kg나 빠졌단 말이죠.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떨어지고 내가 나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 많이 보잖아. 크리에이터들 많이 보고 박현서? 내가 아는 박현서? 그 정도면 진작에 50만은 넘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이유를 내가 생각해봤어. 공기동이 너를 너무 묵혀두고 있는 것 같아. 나 숙성 중이야. 나 숙성해요. 사실 내가 이제 불만이 있을 거 아니야. 불만 하나 있어. 뭐? 이어폰이 망가졌는데 사달라고 말을 못 하고 있어. 왜? 사비로 사랄 것 같아서. 와, 야 그게 회사냐? 야, 회사에서 이어폰 하나를 안 못 사주냐? 왜 촛밖에 안 들려 그래서. 또. 야 솔직히 네 너 정도 외모면 유튜브 여자 크리에이터치 그 걔는 상타치 아니야? 아니 그러니까 거의 아 왜 저래? 아니 진짜 나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어. 야 너 얼마나 아끼냐?
너 또 서러웠던 경험 없어? 있지. 뭐 있어? 스톡홀 끝나고 캐리어 짐 두 개 들고 택시 타고 가는데 그 외탈이랑 다들 아 이렇거든. 아 그걸 다들 털어서 뭐 얘기할 일이야? 와 나 대상처 받았잖아 집 가서. 회사 돈에 택시 몇 타? 네 돈이야? 그렇게 왜 먹었어? 또 이러는 거야. 차량 때 먹었거든? 네. 말 좀 하자. 왜 이러더라고. 난 그런 거 없어. 일단 택시비에 관한 얘기는 네. 현서가 회사의 돈을 횡령한 거예요. 시트콤 집 그거 청소하고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택시 탄 거래.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. 회사에 결제가 있지. 회사 법인카드 써야지. 그냥 오케이, 오케이. 짐 무거우니까 타고 싶으면 타고 아니면 짐 없으면 지하철 타고 짐 맘대로 갖고 오면 안 되지.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. 대희랑 응. 셋이 나가서 대신 회사에 나가서 새로 찾아내는 거 진짜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? 네가 몇만 정도 그 크리에이터인 거 같아. 나는 200만 200만 정도 크리에이터 된 거 같지? 50년이 걸려. 솔직히 너 재능 있잖아. 50년 정도 봐도. 보고 너가 상위 몇 프로야 외모? 0.1. 장난 치는 건 혹시 아니지? 지금 아까 상이래매. 아 네가 장난이네 지금. 아니야. 아 그거 왜? 아 왜 쪼개 그러나요? 그래. 난 그렇게 만들어줄게. 근데 괜찮겠어? 너 기둥이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뒤통수 때리는 것도 괜찮겠어. 아 근데 그건 좀 그렇지. 뒤통수. 그러니까 생각해주는 건 진짜 고맙거든? 근데 나는 그래도 뭐 회사에 남아서 차라리. 그치. 와 오케이. 그렇지. 회사에 내 편밖에 없어. 야, 너 아직까지 진짜 없어요. 어? 충동심 다 있어. 다 내 라인인데. 회사 애정이 또 있어. 다 내 라인이야. 일로 와봐. 진짜 너한테 긴급 제안 한 번 할게 있어. 제이야. 뭐해? 커플 유튜브 할래. 커플 유튜브? 응. 기동이 지금 왜 회사에 왜 없는지 알아? 몰라? 미팅 간 거 아니야? 나랑 싸워서 나간 거야. 왜 싸웠어? 아니 나 이제 나 내가 회사에 나가야지 이제 준비하고 있어 슬슬. 그래서 나 너랑 커플 유튜브나 하려고. 아기야. 어? 왜 싸우는데? 아니 그 이유는 중요한 게 아니야. 솔직히 너도 불만 많잖아. 기동이한테? 어. 불만은 다 있지. 불만은 뭐야? 뭐 있어? 솔직히 대머리지. 아니 인정해. 머리 빠졌잖아. 손가락 더럽지. 그 손가락 더럽지. 더럽긴 하잖아. 패치 더럽지. 패치 자에 많이 맞춰줬지. 그치? 못생겼지. 그리고 자에 많이 맞춰주지. 아니 근데 항상이 좀 맞춰주는 게 나가자. 같이 나가자. 너 계약 계약 해지? 계약 해지에서 저는 또 확신을 느꼈어요. 네. 제인 절대 안 납니다. 왜요? 계약서 본 적 없죠? 네. 이 학교 늦게 세요. 아 그래요? 이 학교 또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더 팩트 말씀드릴게요. 네. 쟤네한테 너무 좋은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지들이 또 알아요. 이걸 해지하고 나간다? 왜 나가요?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? 너 계약 해지. 말로 그렇게 쉽게 계약을 어떻게 해도 돼요? 그렇지! 다행히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 지금. 아니 지금 대머리랑 일하고 감정적이지 감정적이지. 이건 아닌 것 같아. 뭐가? 같이 나가자라고 하는 거 아니야? 나가자. 도대체 참아놓고 참았어. 한 번 더 얘기를 해봐. 누구랑? 기동이랑. 와! 이래? 나 또 화를 시키고 있어. 그래. 제인은 내 라인이잖아. 또. 왜요? 김우승? 왜?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회사를 나가야 될 것 같아. 기동 씨랑 사이 너무 안 좋아서. 요즘에?
작업을 뭐 어떻게 하려고? 그냥 저도 유튜브 해서 유튜브 하는데 영수 씨를 부른 이유는 같이 이제 일을 했잖아요, 영수 씨랑. 저는 나가는 건 확정인데 그래서 이제 영수 씨도 영수 씨도 같이 가서 저랑 같이 나가면 어떨까 제안을 해보려고 그래서 아니 그 부른 거예요. 나도? 긴 말 안 할게요. 뭐야? 이틀 후에 나간다고? 연봉 두 배. 연봉이 두 배라고? 좋아하죠? 연봉 두 배라는 얘기에 존나 미소가 지금 번졌죠? 근데 우선인 알잖아. 연봉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. 그리고 심지어 친구인데. 제가 뭐 얼마 받는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생각이 있어요? 두 배 주면? 두 배요? 네. 아 근데 제가 기동이랑 나이가 친구인데 그냥 두 배를 받고 갑자기 나가는 게 이제 말이 되나? 몰래 나와요. 몰래 나와도 다 알지. 아니 연봉이 두 배인데 솔직히 그거 뭐. 야 인간들이 다 너 같은 줄 아냐 이 새끼 아이씨.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웃음 절대 아니지. 그러면 빠락지가 없네요? 빠락지 없지. 오 우리 회사 잘 돌아가고 있네. 근데 그럴 것 같아. 연 좀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? 아 세배는 좀 네? 오바지 세배는 세배요? 세배는 말이 안 되지. 제가 생각해도 세배는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왜냐면 나도 뭐 리스크가 있지. 친구 배신하고 리스크 따졌을 때 세배는 줘야 돼? 야 정확한 친구네. 세배 리스크를 감당하면 세배 정도는 좀 그러니까 뭐 나중에 기둥이랑 생긴 트러블을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는 그 가정하에 3배 그 비용까지 비용까지 치면 이제 3배 3배 2,800. 아니 근데 무슨 잠깐만 이게 빨리 한다고? 제 X 개 새끼 새끼 아 왜 욕을 해요? 저 새끼는 친구 새끼도 아니야 새끼. 뭐 할 건데 컨텐츠를 뭐 할 건데? 아니 그 컨텐츠를 뭐를 할 건지 아이디어 있어? 이게 그 핫도그 TV에서 내가 틈틈이 시간 날 때 준비한 기획서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괜찮은 것들이 많아. 아 근데 이렇게 좀 안 그래요? 뭐? 좀 친구였는데. 그러니까 그런 거 비용까지 다 감안했을 때 3배 정도.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채널을 새로 파면은 일단 정재열인 거를 좀 어필해가지고 썸네일 일단 처음에 터뜨릴 때 검정색 화면에다가 괜찮은데? 제트콤? 어 그리고 내가 그래서 내 언제 나가는 거? 언제 나가는 거? 허? 언제 나가는 거? 생각해봐야지 이제 언제 나가기 좋을까요? 빠를수록 좋지. 카메라 잠기는 그러면은 아 정말 뒤에 다 있어. 그러면 톡방 하나 파세요. 둘만 있는 거. 오케이 오케이 진짜 하는 거예요. 아, 진짜지. 난 진짜 할 마음으로 나 진정 나 너 장난 아니야? 어. 오케이 데려옵시다. 데려옵시다. 오케이 이거 어, 말하면 안 돼? 아, 안 됐어. 저 새끼 오늘부터 회사 제명이야. 저 노란색 파일처럼 내가 찾아야 돼. 차 올라갑시다. 쌍놈 새끼. 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 쌍놈 새끼를 잡아라 쌍놈 새끼. 왜? 쌍놈 새끼를 잡아라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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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 PD의 보물 찾고. 야, 그게 야, 프라치나. 야, 그걸 먼저 좀 얘기해 줘봐라. 와, 정말. 야, 이걸 얘기를 들어봐야 돼. 진짜 내 말만. 야. 솔직히 말해서 그 몰카 하고 있을 때 카메라 어디 있는지 다 봤습니다. 이상하다 했다. 넌 몰카를 하지를 말아라. 아유.
그냥 다 가는 게 딱이다. 왜 무슨 일인데?